자, 2017년도 5월 26일입니다. 금요 생방이고 저녁 9시 3분 달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간단하게 어떤 게임이냐면 이 게임 같은 경우 원래 1989년도인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플2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으로 출시가 됐는데 애플2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출시됐을 땐 딱 84장만 팔렸어. 이제 199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리메이크 되고 사양 좋은 컴퓨터들이 나오면서 이제 페르시아 왕자가 다시 리뉴얼된 판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게임이 그때 1990년도 두 번째 나온 게임입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그래서 많은 제 나이 때 30대 초반 뭐 30대 중후반 형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고전 명작 게임 꼭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이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중상위권이에요. 중상위권. 되게 좀 어려운 게임이야. 상위권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토리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주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게임 이름이 페르시아 왕자잖아. 근데 보이는 제 하얀 옷 입고 있는 저 친구가 왕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부잣집 아들내미래. 게임 개발자는 조던 맥너라는 사람이고 원래는 그 시나리오 작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뭐 게임 개발을 하게 됐고 페르시아의 왕자 1, 2를 조던 맥너가 개발을 하고 3부터는 이제 뭐 시간의 모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3D로 넘어가잖아. 페르시아 왕자 시리즈가 그때부터는 그냥 감독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1시간의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가 계속 굴러갈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스테이지가 12단계까지 있는데 12단계까지 가면 이제 자파랑 싸운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이제 배경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1시간 내에 12단계를 전부 다 깨야 돼. 만약에 1시간이 되기 전에 12단계를 못 갔어. 자파를 못 죽였어. 공주를 못 찾았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 과연 이걸 BJ 땡겨가 클리어가 가능할지. 아, 게임사 브로드번드 소프트웨어. 1990년도 조던 맥너 아래쪽에 카피라이트 바이 조던 맥너 써있죠. 뭐 공주를 움직이는 건가 내가? 뭐야? 아 그냥 넘어왔어? 공주 찾으러 왔는. 아 이렇게 하단에 60분 리미트라고 이렇게 뜨네. 살금살금이 쉬프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야! 야! 잘못 갔어. 이런 게임입니다. 이게 모션 자체가 막 달려가다 다른 게임 뭐 슈퍼마리오 같은 거 보면 딱 키보드에서 손 딱 떼면 거기서 멈추잖아 캐릭터가. 얘는 안 멈춰. 아 제자리 점프뛰기 한번 해볼까요? 점프! 자 여기 제자리 점프! 그렇지 깔끔하고요. 점프! 깔끔하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느낌 왔어. 안 돼. 아래키 누르니까는 그 방향키에서 아래쪽 거 누르니까 저게 돼. 칼 어디 갔어? 어? 칼. 뭐야? 소지가 된 건가? 칼이 어디 갔어? 들고 다니는 모션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군요. 오케이. 아! 아, 나 또 처음부터. 아! 아까 왼쪽으로 갔죠 우리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게. 저기 길이 있네 보니까. 뭐야. 야 오지 마. 쟤 뭐야? 칼 싸움해야 돼? 엔터 치면 되나? 야. 왜 엔터 아니야? 엔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저리 가. 이 새끼 이거. 새끼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이거 잠못 맞냐 이거? 야 자리 바뀌었어. 야. 설마 여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냐? 칼도 다시 먹어야 되고. 아씨 환장하겠네. 칼은 그대로 있어. 그냥 그냥 가면 돼. 일로와 새끼. 이거 스페이스바 아니잖아. 아 나 씨 스페이스바라매. 누가 스페이스바라고 했어? 지금 누가 스페이스바라고 그랬어? 스페이스바 안 되잖아.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자꾸 시간만 나오는구만. 이제 칼 먹고 아까 거기로 돌아가면 돼.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고. 펜싱 위아래라고. 방향키 위아래. 그 위가 공격하는 거 방어 막는 게 그게 있나? 위만 일단 눌러. 위만. 야,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뭐? 아, 뭐야? 하자, 새끼야. 아, 자, 새끼야. 타이밍, 자,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얘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움찔한 순간 딱 쳐야 되네. 내가 요령만 파악하면 잘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 아 깼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 클리어. 1라운드? 뭐? 아 저 위쪽에 난간 잡아야 되나 저거? 잠깐만. 아하!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퍼즐로 이루어져 있다. 오! 저기를 굳이 지나갈, 아! 오! 쯔또! 쯔또! 야, 들어, 들어. 쩌우! 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얘. 쨔, 새끼야. 일로 와. 쉐끼야! 어우, 왜? 어우, 빠사! 내 사전에 방어 따위는 없다. 내 사전에 방어 같은 거, 방어 같은 거 안 해, 나는. 무조건 공격이야. 남자는 그냥 공격이지. 자, 갑니다. 오케이. 뭐야? 왜 이건 피가 달지? 왜 파란색 먹으니까 왜 피가 나냐? 아, 파란색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독약이야? 아이 그지간에 독약을 뭐로 만들어 놓냐 이거. 점프 제발 씨. 야! 아! 자 천천히 제자리 점프. 그렇지. 준비 발검 착검 준비 공격 샤 하샤 하샤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제자리 점프뛰기 도움답게 하고 바로 착감해서 전투 시작. 착검 이야! 아 왜 사기 아닌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구 새끼 이거? 와 쫘! 새끼야 아니 얘는 점프뛰자마자 공격하는 얘 반칙이야 이거 그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제자리 점프하면은 뭐야? 왜 안 죽지? 아 원래 이렇게 하는 아! 왜 얘기를 안 해줘 이거를. 아이 나 자 참 훈수두면 강퇴라길래 그랬다고요? 제가 훈수두지 말라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일단 다 왔어. 여기 또 뭘 눌러야 되거든?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쉽지. 나 이거 못 가는데. 아씨 아, 쉬프트 누르고 이동해야 돼. 또 깜빡했어. 아씨. 여기를 이제 점프를 과감하게 한번 띄워주고 여기가 문제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제자리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일단 띄워봐. 아자! 아, 잡아요. 어떻게? 쉬프트 눌러 잡는 거야? 6분 남았어. 6분 남았어. 3탄만 한번 가보자. 3탄만. 잡아.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페르시아 시리즈가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발전해가지고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됩니다. 아, 이거 게임을 서비스했던 회사가 유비소프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어쌔신 크리드를 만들죠. 어후. 됐어. 부드럽게 오케이 됐어요. 부드럽죠. 간다. 아. 빠사! 아야씨! 아. 내가 아까 했던 데까지죠, 또. 이쪽으로 점프. 예스. 훨씬 빨라졌죠, 아까보다. 올라갑니다. 뭔데? What? 야. What's up? 왔죠? 아, 또 처음부터. 아씨.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내가 방송 때문에 방송에서 웃기려고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을 거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재방송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이 재방송에서 보시던 그 켠기명까지 편집본 있죠. 그 이제 편집해 주는 매니저인데 오늘 저기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전에 그 더빙 이벤트 짐꾼 아 저기 짐꾼이랜다. 싸전. 그 무기점 주인. 아, 무기점. 어, 싸전 주인. 어서 오세요. 그거 더빙해 줬던 친구예요. 일단 내가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빠사 빠사마 빠사마. 어 샤바 샤바.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입으로 칼질 아니야?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자 3라운드는 타이밍이 하십니다. 돌 때 여기 돌 때 그냥 돌면 안 돼. 쉬프트 누르고 돌아야 돼. 쉬프트 누르고 한 가 더 갈 수 있어. 쉬프트 누르고. 그렇지. 아, 제자리 아, 점프해봐 이제. 오른쪽 눈서. 아니야! 점프 뛸 때 좀 미리 뛰어야 돼. 한번 해봐. 그냥 점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뭐? 야! 아까 걸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 그냥 바로 위로 가면 될 것 같아. 아 거기 피 멍은 때였잖아. 어, 어. 그렇지. 사람이 다 똑같아 이렇게 돼 그지? 오 잘한다 얘. 점프. 뭐야? 아니 아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저기 문이 자동으로 닫히거든. 야! 아 이거 왜 왜 안 돌아?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그러면은 뭐 있나? 저쪽에? 어 밑에 여기. 야 밑에 떨어지려고? 어 한번 떨어져 보려고 밑에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어 그래 길이 있네. 어 중국으로 가는 길. 어 그렇지. 아 아까 거기서 들어가 봐. 올라가 왼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가봐. 아까 그 왼쪽 길로 가면 문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 가봐. 여기서 쭉 올라가서 아, 오른쪽으로 빠져봐. 반대쪽.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 그러니까 왼쪽에서 도움 닿게 해서 오른쪽으로 점프해 보라고. 오른쪽 길이 있었잖아. 해골 있는 쪽으로. 아, 그렇네. 그지 그지. 어. 여기 도움 닿게 좀 점프. 그냥 대충 해. 죽음 떠하면 되니까. 그렇지! 야!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봐. 시간 얼마 남았나 보기. 33분 남았어. 아니 많이 남았어. 아니 많이 남았네. 이거 한 4, 5라운드쯤 가가지고 아마 리셋될 거야. 그럼 1라운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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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오잖아. 없나? 아니 뭐 뛰어볼래? 쓸데없는 몸은 안 가. 뛰어래! 아니 나 잠. 됐어. 점프. 점프. 됐어. 가자마 바로. 아니 아니. 오 아! 너, 아니 너는 왜? 백현님과 같이 시작해서 쭉게다가 7탄에서 빡쳐서 껐습니다. 바로 점프. 그렇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임마! 잠깐만 잠깐만 내 말이 맞아. 저기 뛰어가가지고 매달리는 거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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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같아. 들어가는 거 같아. 타이밍이 되나? 타이밍이 되나? 오 가능성 있는데? 아 안되나? 아 왜 밑으로 떨어지지? 이게 위 버튼 누르는 거 아니야? 쉬프트를 한 번 더 눌러서 그런가 내가?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네 얘가. 그치. 여기서 위 누르고 쉬프트 누르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매달리는 순간 바로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저 스위치 누를 때 그래 해버리면 그럼 위 버튼을 계속 연타를 해볼까? 쉬프트 뛰자마자 아니 누른 채로 해야지. 뛰면 안 되고 뛰면 얘가 손을 놔버리니까.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점프! 하자! 바로 위로 위로 올라! 올라! 야! 자! 이거야! 자! 새끼야! 새끼들아! 이 새끼! 새끼요! 오! 오! 야 너 씨가 아무 생각 없이 갔지? 와!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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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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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라! 공격! 야! 왜? 캡슐! 아! 뛰어간다! 해골이 문제인데, 야 여기 문제의 구간까지 왔어. 해골이랑 칼 싸움을 해서 일단 훈수 받은 것까지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골이랑 칼 싸움에서 쟤를 바닥으로 떨구래. 내가 이미 본 이상 저건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아까 길이 어디였지? 밑으로 가나? 오우 쉑이야. 아하! 아 어떻게 하지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왼쪽이 4라운드였나 우리? 아 오케이! 이렇게 4라운드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나이스. 4랍니다 4라운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야. 말씀하시니까. 아이! 아 제발! 아! 뭐지? 뭐 나 어떻게 여기 온지 모르겠어. 야 잠깐만. 야! 아까 여기서 한 50번 죽었을 거야. 이제 할 줄 알게 됐어. 게임을. 어후. 한 방에 한 번도 안 죽고 한번 통과한다 내가 이제. 익숙해졌어. 매니저가 보는 BJ 땡겨의 매력이 뭔가요? 병맛? 와 이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까 아이씨 아까 했던 거 그냥 다 까먹는다. 왜 2시간 전이랑 맵이 똑같아? 그러니까요. 에 여기서 오! 자! 오! 위로 위로 오! 설마 야 가나요? 이러지 마라 해골 떨어질 때 다 됐어. 왠지 죽을 것 같다. 안 가. 한 발 잡고 가. 한 번만 더! 그렇지 예. 깔끔했어. 아 매니저야 매니저. 아 헤이 얘 잠깐만 좀 밟으면 안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아 야 왜 이러냐. 아 어 야 그래 왔어. 야 근데 저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되거든? 오우야 어. 그니까 저기 밑으로 안 가고 어. 딴 데로 간다고? 이쪽 가면 길이 안 됐었잖아. 그래 여기네. 어? 어 야 여기 처음 온 데였네 우리가? 그래 여기 너 안 왔었잖아 여기. 안 왔었구나? 아! 오 머리 좋은데? 잠깐 여기는! 그래 여기 오케이 아 저리로 가면 모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어허! 사람들 이렇게 쉽게 깨나요? 어 와봐 와봐 안 오네.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앞으로 아, 전지 야! 있어! 야 뒤는 지옥이야! 뒤는 지옥이야 임마! 와봐 와봐 야야야 와봐가 아니고 야 때려 빨리 죽여 와봐 막으면 안돼 마지막 한 방! 아이 야 이거 오케이! 됐어! 이거 사람들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네 그냥. 이거 하는 방법 확실히 알아나 있다 또 올텐데. 왼쪽으로 가려고? 오른쪽 말고? 여기 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많이 크린치래 죽이라고 죽여 야 어디가 아씨 아 왜 거기서 뒤를 돌아요. 아 싸우기 싫었어요. 싸우기 싫었어요. 아 클리어 했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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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있나? 모험 한번 해볼래? 그래? 뭐 있을까? 뭐 어디야 여기? 몰라. 야, 괜히 내려왔네 우리. 아! 아 여기 어딘가요? What the, what? What? Fuck! 아! Fuck! 돌아가! 아씨!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나? 아 여방님 시각에 고맙습니다 형님. 이쪽이지? 아 이쪽이지.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니? 뭐냐? 아 잠깐만 그 아까 그 길이 맞나? 아니 저 거울에 뭐가 아 그러면 거울이 있을 이유가 없지. 거울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어, 아 깜짝이야. 어! 어 저 뭐야? 야 지금 체력 1 남은 거야? 아 우리 일단 클리어해 클리어 가. 가. 오. 야 1 더 닮으면 우리 죽는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5라운드까지 갑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통과한 거야? 그냥 뛰었는데. 아 판 바뀌면은 저게 다 만땅이 차네. 아 그렇네. 어, 오른쪽 먼저 가야 되는 거 같아. 어 위에 위에 큰 거 큰 거. 체력 늘려 체력 늘려. 저 가야 돼. 체력은 둘째치고 저거. 아니 한 칸씩 이동하면 돼 저거. 너 하 너 잘하는 거. 살금살금. 사뿐사뿐 걸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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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뭐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저 새끼! 야 저거 어디가 저 새끼 저거! 어 저 새끼! 먹티하네. 야 이 새끼 먹티하고 도망갔어? 못한다. 아하! 아하! 점프해서 그냥 훅 지나가버려. 그래. 어. 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 야, 잘못됐다. 아, 뒤에 안 와, 뒤에 안 온다, 뒤에 안 온다. 피 다섯 칸이나 된다, 해. 야, 우리보다 마땅해. 봐주지 마,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아니야, 봐주는 게 아니야. 봐주지 말라고. 봐주는 게 아니야. 후려버려, 후려버려. 아! 명칠제, 그렇지. 아, 자, 오케이. 마지막 1점. 올림픽, 올림픽 대표. 올림픽 대표.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 아, 여기서 좌절되네. 금메달, 금메달. 올림픽 대표. 우리 잠깐 타임 선수. 야, 근데 우리 5라운드 이거 깨면서 길 다 외우고 있냐? 아니. 이거 거기 바닥 꺼질걸? 아, 그런 얘기. 오, 야,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안 오세요. 아, 짜. 일단 가봐야. 아하, 아, 원래 한 대 맞아주는 거야, 원래. 아, 그렇지. 어, 아, 두 대 맞아주는 거잖아, 그지? 아, 이건 핸디캡이야, 핸디캡. 아, 그지, 그지. 핸디캡이야, 이거는. 그렇지. 와, 세 대 맞아주는 거야, 그지? 아, 네네 맞아주는 거지. 야, 원래 딸피 때가 가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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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딸피 때 가장 어, 원래 딸피까지 맞아주는 거니까, 그렇지. 와, 제 어깨춤이 이렇게 넓게, 와. 근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됐나? 어. 지금 체력 한 칸 남을 때까지 맞아줬다고? 원래 그래요? 딸피 때가 제일 센 거야. 원래. 아, 그래요. 와, 이제 우리 잘한다. 이거 겁나 잘하네. 어허, 먹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어? 어. 왜? 떨어졌거든. 아이씨. 이건 여기지. 여기. 야, 여기 봐주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어, 알아. 봐주면 안 돼. 네 본 실력을 보여줘. 아하, 죽여버려. 본 실력 본 실력, 본 실력. 본 실력 없. 야, 좀 뒤로 끌어들여. 내려가면 너 위험해. 본 실력. 마지막. 마지막. 본 실력. 아하, 없는데. 아하, 좋았어. 칼이지 두 방씩 해야 돼. 한 번만 공격하면 제가 반격할 때 있거든? 그때 못 막아. 그렇게. 아하, 두 방식이야, 두 방식. 아하! 빠세! 아하! 나이스! 아, 이걸 퍼뜨리고 하면 안 오지. 그게! 아, 일단 집중해. 오호! 1 남았어, 1. 아아! 침착하게. 오지 마! 오케이! 아! 나이스! 6라운드로 갑니다. 아,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우리 아직 7단계 높게 해야 돼. 뭐라고요? 7라운드 높게 해야지. 레벨 6입니다. 18분 남았고요. 어우, 우리 저거 20분 만에 클리어한 거야. 5단계는. 아, 그래? 어, 점점 빨라질 거야. 오! 오! 뽀뽀뽀. 이런데 막 허공에다가 안 보이는 계단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점프 한번 해볼래? 아니, 점프를 하라 그랬지. 그냥 떨어지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후! 그래요. 사람이 제일 잔인해, 그지? 아하! 아하! 야! 왜? 피치. 어, 잠깐만, 왜? 예스, 예스. 예크! 오, 아니, 왜? 날 찔러줘! 좋아. 와, 저기. 없애버려, 보내버려! 아, 얘가 두 방이구나. 아하! 아, 잠깐만. 야, 대박이다. 쟤 공격, 공수가 동시인데. 어, 얘는 막아야 될 것 같아. 공수 합격인데. 야, 위아래 거 막 누르면서 해봐. 아, 강군생. 아이! 와, 얘 빡세네. 좋아. 와하! 그렇지. 빡세. 어, 진짜 저거. 루파한테 그냥 루파한테. 야, 이거 우리 달리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돼. 그 왠지 쟤 기다리고 있는 거 불안하다 지금. 어, 내가 또 찌르는 거 아니야, 저 또? 어! 아이! 어? 뭐야? 어? 레벨 6에서 7로 왔다고? 쉬워. 버그 아니야? 뭔데 이건 또? 여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밖에 없는 거 같다. 천천히 한 번씩 점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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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오! 타임 잘한다. 이거 뭐야, 뭔데? 뭘 물어보고 먹으세요. 뭐야, 저 초록색 저거 뭐야? 일단 내려가 보자. 뭔지 모르겠어. 어? 어? 왠지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떨어지면 길빡! 으쌰! 아, 괜찮아. 아, 뭐 PP 남아있어, 아직. 야, 이거 8레벨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저 오른쪽 거 밟으면 저거 열릴 것 같은데? 봐봐. 오케이. 어? 이제 레벨 8로 넘어가.
잠깐. 너 뭐야? 파란색이야 이거? 아, 파란색이네. 먹어봐. 뭔데 이게? 몰라. 저 피 깎이는 거죠? 야, 씨. 자, 이렇게 해서 타이밍 리미트가 됐고요. 아, 벌써 12시 40분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모래시계가 아까 오프닝 할 때 모래시 그 악당이 모래시계를 스팟하고 갔잖아. 그게 그 한 시간인가 보다. 그렇지. 청소년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그 모래시계가 그 모래시계야. 퀄리티 무서워. 아이 참. 아 나. 아 또. 야 지금 저 같은 구간에서 6분 죽은 거 싫어하냐? 야! 이거 못하면 뒤에 가 내가 손 들고 서 있는데 한 번이라 죽으면 1라운드 때. 아! 와! 좋아요. 1라운드 우리 타이미가 타임 매니저님께서 클리어 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겠습니다. 빨리 깨라. 빨리 깨라. 됐습니다. 이제 2라운드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호 야야야야. 자! 야야야야. 한 방 안 끝나요 이런 데서. 내 인생은 아직 있다. 칼싸움 겁나 잘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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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일로와 쉐키야 쉐키야. 좋아 좋아 좋은데. 아헤이 깼어. 자 3라운드 클리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아이 아 이거 나 원래 딸피 때 힘이 막강했다. 아 이거 안 좋은데. 그래서 사실 오 야 뭐야 뭐야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얘야 너 뭐하니? 그래 맞아. 자 5라운드 5라운드 좋았어. 좋구요 5라운드. 이거 12단계까지 있습니다. 지금 5단계 이제. 아 내 눈 아 뭐죠? 아 뭐죠 이거? 아 영혼의 한타 뭐야 이거? 쫄다고 한번 상대로 지금 영혼의 한타? 아니야 뭔 일 있었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영혼의 한타인데. 뭔 일 있었나요? 아 참 뭔 일 있었나요?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뭔 일 있었나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뭔 일 있었나요? 그래요. 제가 모르겠는데. 아 영혼의 한타 잘 봤습니다. 아 뭘 저는 모르겠는데. 아 저는 모르겠는데 원래 90마리는 쫄다고 한 명 상대로 영혼의 한타. 아 저는 모르겠는데 원래 싸움은 한타 한타 이제 최선을 다해. 와 페르시아 왕자 이탈리안 장인 줄 수제 장인 줄 알았습니다. 한땀 한땀 지금 몬스터 한 마리 상대로 한땀 한땀 수제로 굳이 그렇게 밀어서 죽여야 되는 겁니까? 잔인성 자 이거 설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설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유기로 무슨? 아 스나이퍼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와 남탓 오지구요 그냥. 이제 이런 건 껌이지. 어 좋은데? 그렇지, 이제 이런 건 껌이지. 그래. 뭐가 그래야 자연스럽게 원래 밀치려고 했다는 듯이 뭘 그래야? 원래 밀치는 게 더 맞아. 야 이 사기꾼아. 야 그냥 점프해서 얘 지나치면 얘 안 따라왔잖아. 불안한데 이거. 아니야. 어! 미안. 오 잠깐만 야 잠깐 오지마. 아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요거 없네. 아이 여기 나와 있네. 앞으로 쌈 싸먹겠어. 여기서 몬스터 한 두 마리는 더 죽여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원래 딸피 때 강해져요. 예. 네. 아하. 아이씨. 맞고 어택 좋습니다. 그런가? 자 수돗해놓고 먹고 합시다. 여러분 저희 밥 좀 먹고 할게요. 졸리면 어떡하냐 뭐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데 땡겨는 걱정을 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야근의 요정이기 때문에. 아 예 저 더빙대에 나왔었어요. 예. 저기 싸전 주인으로 나온 친구예요. 육성으로 돌려주세요. 뭐 원하시면 예. 아휴 지겨운 팔자야. 아 어서 오세요. 됐나요? 난 옆에서 무슨 죄야? 왜 얘가 그런 거 하고 부끄러움 내 몫이야? 뭐 빠지신 거라도 있나요? 하지마 하지 마라. 아, 나 손발에 오르는데 못 먹겠어. 여자친구. 아, 마법사시라고요?
예, 제가 호그와트 교장이에요. 덤블도? 어. 이따가 꼭 여자친구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11라운드까지만 가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막, 아, 잠깐만, 나 누군지 알 것 같다. 아, 저는 필요 없어요. 됐어요. 피부가 좀 까맣고. 아, 됐어요. 픽셀 피부로 됐어요. 페르시안 말밖에 못합니다. 편집자로서 땡겨씨가 아재드립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잘라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궁금합니다. 편집할 때. 제가 아재라서요. 전 재밌던데. 그치. 아이 또 기억에 남는 게 1편 편집을 하면서 이제 누구였지? 1편이 뭐였지? 1편이 그거 그 군대 컨셉. 아, 내 거 환서 맞네. 환서 1편에서 그 누구였지? 리스린님이시나? 어. 그분이 했던 그 뭐냐 아재 개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워낙 인상 깊어가지고. 뭐였냐? 미국에 비가 오면 뭔지 아세요? 미국에 비가 오면? 뭐라고? 미국에서 비가 오면? 미국에 비가 오면? 어. 글쎄. USB. 아, 그 새끼 잡아 죽쳐야겠네. 그런 말 했어? 나 자는 동안? 너 잘 때. 내 방송을 지금. 뭐 다 웃잖아 여기. 웃은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인 게 지금 집까지 찾아온 매니저를 어떻게 강퇴를 할 수도 없고 그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빡이 쳐가지고. 일단 여자친구 구해드리겠습니다. 시끄러! 11라운드까지 가면 됩니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한국말을 못합니다. 아, 시끄러. 여러분 이제 치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진행할게요. 오! 오! 예. 너 지금 자학하냐? 야 지금 감도 잃어버렸어. 나 큰일났다. 야 나 큰일났다 이거. 오! 아 그래 여기서 떨어졌어 했었어 아까. 떨어져 지금 다음 층 넘어가선 거잖아. 지금 7스테이지로. 아니 이래 떨어지면 안 돼. 시프트! 아 저걸 잡았어야 되는구나. 아! 야 이게 직후입니다 이게. 이게 직후입니다. 야 이게 직후입니다 임마. 어디서? 미안. 그거는 널 띄워야지. 이렇게? 어? 아니 그 저기 도움 닫기 해야 될 거야 아마. 몰리티. 어. 어디를 봐? 와! 아 깜빡했어. 아! 아 뭐하냐? 땡겨야. 와! 아! 아 나 저거 보고 싶어. 나 저거. 아! 미안합니다. 아 깜짝이야. 야! 어, 될 것 같긴 한데. 오, 되네. 아,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려가야지! 맞아. 내려가야지. 야, 비켜. 나와. 야! 아, 살아났다. 나와. 오, 잠깐만! 아니야. 너 집중력이 지금 굉장히 내려갔어 지금. 집중력이 많이 내려갔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있어봐. 아직 딸 피가 아니다. 아 그래? 아직 딸 피가 안 했어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결국 솔로가 되는 건가? 나 이 꼼수야 이게. 첫 번째. 오야 왜 안? 그래. 쇼! 여섯 시 같은 똑같은 거구나. 아!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겠습니다. 오! 야! 아! 우리 원래 아저씨야. 아, 뭐. 야, 그럼 이렇게 하자. 한 스테이지에 목숨을 다섯 번 주고 붙여라. 아, 그럴까? 오케이, 알았어. 배우신다. 둘이서 만약에 한 명 해가지고 다섯 번이 스트레트로 죽으면 다음 사람은 교체할게요. 그게 나 그냥 멘탈 보호 차원에서 그게 나을 거 힘내. 어. 아니 왜 나을 때는 악착같이 죽이려 그랬으면서. 어? 쟤 왜 내려 저거. 아 나 진짜.
안돼 그래 힘을 내 이것들아 어. 야 너 누구 누르고 나는 거야 지금 누구로 권하냐 지금 야 6라운드 저거 마시고 근데 길이 떨어지는 거 밖에 없어 마시고 세이브인가? 맞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초록색이 여러분 저 초록색 물약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6시간 만에 저거를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청자분들께 힌트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아, 그냥 떨어지면 됩니까? 갑니다 프레스 프레스 어. 누구야 나와 야! 초록색 누가 비행이라 그랬어 나와 빨리 어 왜 너 죽을 것 같다 여기서 아 5112님 반갑습니다 와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꽃은 뭐냐 이거 야 씨 초록색 먹고 바로 뛰어내리면 된다고? 그... 아 그렇네 아 저 부금이 들리는 동안만 저 효과가 유지가 되나봐 아 뭐 쉬프트키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되네 자 이제 8단계로 갑니다 뭐하나요 여기서 딸피다 와 또 영혼애한테 또 하네 여기서 설마 영... 야 와 잡몹상대로 지금 영혼애한테 오지죠 내가 할까?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할까? 난 딸피에 강하니까 난 피버 딸피남 내가 할게 아, 지금 피버라고 피버 딸람 아 딸람 좋아 딸람 역시 야 딸피의 남자 뭐... 와 저 매달려야 된다 점프해서 야 오늘도 그는 딸피를 만든다 야 원래 피살기는 딸피 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자친구 만들기 힘이 듭니다 또다시 그는 여자친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은 시끄러 여자친구 아니라고 오 사랑의 입인가 아니 뭔 소리야 파워 오브 러브 어? 뭐야 왜? 그는 주구장창 딸피만을 원한다 됐어 너 근데 딸피인데 애들 죽일 수 있겠어? 원래 딸피 때 가장 강해 오야 다행이다 오, 예. 다행이다 뭔가 있었어 오예오 예. 오, 잠깐만 그렇죠? 잠깐, 이건 아니지 먹자마자 딸피가 됐죠 어. 아니야 잎이 그대로 간다 잎이 그대로 간다 어 잎이 그대로 간다 간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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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내가 어? 오 딸람 딸람 아쉬 뭐야 얘도 딸피남이네 야 넌 줄 알아 임마 아 얘도 딸피남 야 얘도 심하네 오 안녕 얘는 돌진남인데 1라부터 다시 합니다 타임이 끝났어요 리미트가 그 쉬프트 써야 돼 안녕 어. 그 의상 보고 싶다 그 이제 보고 싶다. 이제 그만 그 의상 보고 싶다 마음이 아프다 예 뭐 시간도 시간이라서 뭐 다 주무시는 건 아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두려운 거는 이제 그분들이 일어나서 어 아이따 하고 계시네 소드마스터다 야 아씨 내가 이 구역의 소드마스터야! 돼지 빨리 안 오냐, 돼지! 오. 뭐라고. 아니, 순간 봤냐? 소드마스터다, 내가. 펜싱 금메달, BJ 땡겨. 뿅. 갑니다. 8라운드까지, 7라운드 때. 8. 7라운드 때 2분 돌파. 아, 어떻게든 밀어주려고. 와, 잔인한 거 봐. 잘강. 아, 복르님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야. 안 죽었냐? 죽었지. 어? 언제 죽었는데? 너 왜 살아있니? 아! 죽었다. 오! 아니야. 오, 좋아. 오, 됐어. 밟혔잖아, 지금. 어, 됐어. 야,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오, 됐어. 시체. 야 됐네 시체로 어. 저렇게 파니까 됐네 근데... 다 열렸네 전부 다 아 됐다 이거 깼다 어 잠깐만 중간 점검하고 하고 갈게요 야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8라운드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헐 검색해보니 그 구간이 마의 구간이래요. 쉣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제 정오에 우리가 정신이 든다. 7시간 뒤에 한 15시간 저거 시계 가리키고 있고 정신 딱 들잖아. 우리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여기서 조금 훅 가면 진짜 한 15시간 20시간 그냥 가. 가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옆. 가자. 오 예. 자 1라운드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전혀 가드 됐어. 어 됐다. 얘 만만찮은 상대야. 와! 아우 야! 아씨! 아 나 얘랑 싸우 후달려서 못 싸우겠네 이거. 하자 여봐. 예. 허첨파 쳐봐. 자 한판 이렇게 8라운드까지 지수사 봅니다. 이제 타임리미를 바꿀게요. 바로 그렇지. 빠르게 안 돼. 아 여기지. 바로 있어. 여기서. 오, 굿! 뛰어 바로 점점 매달려 오케이! 그렇지! 천천히 됐어!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이 감각을 익히라고. 이제 감각 알았지? 굿! 바로 몸 나온다 야 너 뭐 이씨야 막판에 이제 야 뭐야 예스 샤버 야 이거 야 예스 눌러야 돼. 이거 잡을 수 있어. 그냥 한다고 이걸. 어 할 수 있어. 야 이걸 I can do it. 야 이걸 I can do it. 야 씨 왜냐면 난 딸 피해 용사니까. 와 야 딸용 나 딸 피해 용사니까. 아 딸용 근데 지금 문 닫혔어. 와 이걸 딸용이 하네. 야 딸용아 딸용이라 그러지 마. 딸 피해 용사 딸용아. 어허 딸용아 다 왔다. 우리 9단계 가자. 빨리와 가자! 그렇지. 야 우리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냐? 아니 근데 중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잠깐 이 문은 어떻게 어? 잠깐만 길이 어디야? 봐봐. 여기 흔들리는 데 뭐 있다 여기. 좀 더 앞으로 가봐. 어? 이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어! 야 저 뭐야? 저 쥐새끼 뭐야? 웬 쥐가? 야 왜 쥐가 나오냐 뭐냐 이거? 야 딸용아 야 딸피 용사 야 딸용아 딸용아 씨발 아 욕해 주다 야 딸용이 와 다 왔는데 진짜 와 씨 바람 커피 죽었네. 와 이걸 딸피 용사가 딸 사람들이 딸용 전설이래. 아니 그 딸 말고 다른 용은 없습니까 그거. 아 나 진짜 딸용 전설. 와 딸 피해 용사 바로 가야 되지? 어 이렇게 됐어. 야 와 딸용이 미쳤다 지금 컨트롤. 뛰어 딸용아 그렇지 딸용이 나이스. 천천히 수도 천천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딸용아. 방송 이거 너 진짜 너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너 닉네임 딸 피해 용사 된 거야 이제. 이제 잠깐 타임님은 아이디를 딸용 전설로 바꾸시는 걸로. 내가 바꿔줄게 옆에서. 나 이거 안 그래 너 이거 로그인 해놨지? 아야 야 진짜 땡겨랑 딸용이 잘 어울려. 아니 땡겨랑 딸용이 잘 어울린다니까 진짜. 와 딸용 입에 착착 감기잖아. 아 나 딸용이 진짜 딸용이 나와. 아 나 진짜 딸용이 안 되겠네. 이거 방딸율이래. 딸저씨 이거 딸 방딸류 어 야야 야 딸용아 웰컴 투 딸피 세계. 야씨아 올라간다. 오케이 왔어. 왔지 여기 돌진 여기 그, 아 여기 돌진 해야 돼. 도약해 돼. 어 지금 맞아 초집중. 나 눈도 안 감았는데 지금. 아니요 딸피 아 묘 선생님 들어가세요. 해골을 아까 해골 있잖아. 그거를 해골이 자 노데스로 일단 4라운드 갑니다.
아우. 야, 이게 또 오랜만이니까 쉽지가 않네. 들어오지 뭐. 어, 너 뭐야? 오, 야. 야, 야, 야. 아, 드디어 여러분 깼습니다. 와, 씨. 예스. 9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고고고고. 발 맞는 거 됐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뭘까? 아, 불안해. 뭔데 이거? 뭔가 세 보인다. 아, 씨. 뭔데, 잠깐만. 한 칸 한 칸 가봐. 저거 분명히 제가 지금 보자마자 안 오고 있잖아. 니한테 바로 안 달려들잖아 지금. 분명 저 바닥 중에 뭔가 함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칸 한 칸 가다가 뭐 흔들림이 뒤로 빠져야지 뭐. 야, 앞으로 돌지 않는 거. 살짝 어, 그거네. 그러면 아니면은 두 한 칸 뒤로 가서 그 지대리 점프라든가 이렇게. 어, 거기서 지대리 점프. 온다 싸워라 이제. 오케이. 어, 타이밍 머리가 좋아. 아, 맞네. 여기 야, 저거 그건데. 큰 건데. 어, 큰 거야. 큰 거. 사뿐.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저걸 먹어야 되나? 해 보자. 어. 뭐지? 아 씨. 아.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안 풀리냐? 아까 그 한 개를 더 먹어야 또 하면 다 이제 두 개 졌잖아, 포션이.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점프. 먹고 화면 뒤집고. 아. 어, 됐나? 여기서 오른쪽? 어, 쭉. 너 어디 우리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야? 아. 아, 뭐지? 아, 저기 열고 발판이. 오케이, 오케이. 야, 10. 야, 우리 10단계 가나 봐. 저거야. 저기에서 저 밟고 빨리 뛰어가야 돼. 이거다, 이거. 이발판이다. 뛰어. 이거다, 이거다. 아, 아닌데? 일단 그냥 가보는 거 한번. 저 야구르기 저기 왜 열리는 거야, 진짜. 이게 왜 열리지? 맞아, 네 말대로 이거를 누구를 유인해서 여기다 갖다 놓든 아니면 내 말대로 점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딱 난간 잡아가지고 저걸 누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 어. 여기 아까 우리 위로만 올라갔었구나. 어. 이게 점프로 될까 안 될까? 어! 아! 아, 여기 잠깐만. 왜? 됐다. 야. 와! 아! 아, 됐다. 저, 아! 저건 난간에 떨어졌어야 되네. 아, 어쩐지 이거 점프로 안 되는 위치였구나. 아, 찾았다. 오케이. 아. 신나다. 아, 그리고 여기 자갈 바로 떨어지지 말고 난간 잡고 떨어지는 것 같아. 바로 떨어지면 혹시 모르잖아. 죽을 수도 있는 거. 오케이. 예스! 10라운드! 아, 신나다. 아, 5분 남았네. 신나다. 어? 아하, 여기가 바로 입구구나. 아, 저걸 눌러야 되는 것 같다. 저 위에 있는 거? 어, 맞네. 와씨. 이게 안 되네, 이게. 아,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만약에 우리가 한 3, 4일 동안 걸쳐가지고 있었으면 되게 쉽게 깼을 것 같아. 어, 그렇지. 맨정신에 하고 이랬으면. 밤새고 하려니까 죽겠네, 진짜. 아예 반복 형태는 아니에요. 이제 리차징 중. 예, 반복 형태는 지금 희망이 보여요. 지금 어느 길도 찾았고, 이제 재충전 중이죠. 재충전 중. 야, 충전이 안 돼. 아, 문제는 그거구나. 야, 충전이 안 돼. 문제는 그거구나. 아씨. 1스테이지 60분이 주어졌습니다. 가자. 이번에야말로 10라운드까지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라운드 클리어하고 다음 라운드에 11라운드까지 가고 이번에 11라까지 한번 가볼까? 야, 근데 이게 진짜 재미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몫이지. 게스트하고 DJ. 여기서 점프하면 되지. 오발. 오우. 위험하긴 했다. 오우씨.
내가 왜 이런 수고를 당해야 되지? 글쎄, 녹색 바지 잊혀서? 아씨, 녹색 바지한테. 아 이 새끼, 그 새끼한테 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래야 되는 거야? 어, 그렇지 뭐. 아, 나 빡치네 또. 자존심 상하네. 야, 근데 빨리 왔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아, 근데 문을 못 열네.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오우씨. 야, 이 새끼 너무 무서워 이거. 퍼셔! 아,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또 세계의 소드바스터끼리의 또 대결인가. 와. 그분은 저 돼지가 힘을 못 쓰네. 골드 버거! 이 새끼야. 별것도 아닌 게. 자, 여기까지 18분 걸렸어요. 7라운드까지. 미친 속도다, 진짜. 13시간째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10라운드입니다. 어, 좀 늦었다. 안, 앉으라고, 앉으라고. 아, 아니, 안 되는데. 어, 되네? 아니, 퍼펙트다. 어, 그렇지. 퍼펙트맨! 딸용 전설, 퍼펙트맨! 퍼펙. 어, 뭐 있네? 뭐 있네? 떨어졌다. 뭐 있나? 아,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이게 다야? 님 장난? 이거 뭐지? 아니 그럼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딸그락거리는데 보이지? 아 그렇네 저쪽이지. 어. 여기 뭔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아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하, 그래도 좀 길을 알았어. 길을 알았어. 10분. 어우 야.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야 당황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재채기해가지고 침을 튀겨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지 마. 쟤 잡을 필요 없어. 쟤는 필요 없어. 돌아 돌아 거꾸로. 넌 거기 놀아. 살짝. 오케이. 좋아 좋아. 점프. 여기서 쭉 달리면 되는 거지? 쭉쭉 달려. 몇 분 남았어? 몇 초 봐봐. 7분. 쭉 달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뭔가요? 오케이. 튀어야지. 아, 마음에 드는데? 야, 완벽 공략.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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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예스. 아, 그 거길 그렇게 갈 필요 있나요? 아니, 무서워. 11라운드로 갑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 뭐 뭐야 이거? 아 아까 하나 더 있었잖아. 잠깐 근데 이걸 해도 이쪽 천장에 또 여는 거 또 있던가? 아 그럴 수 있겠네. 천장 쪽에 뚫려 있겠네. 잘못. 아 뭐 있네. 괜찮아. 어차피 만피야. 자 11단계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아 여기 내려오시고 11단계 우리 탐방 해야 돼. 야. 끝났다. 아 이렇게 해서 11라운드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클릭할 수 있는 게 이쪽밖에 없네. 어? 이쪽밖에 없네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빠르게 한번 죽어볼까? 이쪽이 뭐가 있는지. 어 좋은 생각. 아래로 그 걸쳐가지 한번 내려와본가. 그래요. 예. 저거 큰 거냐? 어 큰 건데 못 먹어 지금은. 저 위쪽으로 가는 길이 천장을 들러서 가야 되는데. 야야야! 와와와와! 뭐야? 아, 바닥으로 가. 다 떨어지잖아. 거기를 못 가는 거야. 잠깐만. 와 이거 위험하다. 오. 이거 어떻게 가 그러면? 아 저 뛰어 도약해야 되나? 그렇지. 도약해서 저쪽으로 점프해야지. 그렇지. 4분. 됐어. 그 천장 한번 때려봐. 이거 잡고 죽어라! 아하! 딸피 나왔다! 딸피! 딸용! 딸피 나왔다! 딸용 전설! 딸피 나왔다! 그렇지! 와! 천장 때리는 게 무서운 거 나는. 지금 보면 지금 바닥이 스위치잖아 지금. 와 이런 식 되는데 정문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알았다. 지금 천장이 전부 다 함정이잖아. 그러니까 천장을 깨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예 저거를 함정을 발동 안 되게끔.
아, 뭐, 아, 뭔 소리인지 알겠다. 어, 알았어, 거기까지 해봐, 거기까지 해봐. 우리 두 시간 정도만 더 하면 잘 수 있어. 2분. 와, 얘는 안 깨지는데. 아, 그럼 쭉 뛰는 건가 보다. 얘만, 아, 맞네. 얘만 깨질 것 같아. 맞네. 오케이. 아, 이제 위에 올라와 쭉 뛰는 거구나. 야, 54초밖에 없다. 쭉 달려. 아니야, 쭉. 그치, 이제 됐지. 어, 이제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저거만 보자. 저것도 왠지 스위치 같은데, 위에 거? 바로 위에 거? 저거 눌러. 그럴 수 있냐? 오! 개간지남. 저, 딸리면 저까지만 잡아보자. 아, 설마 이거 못 잡나요? 아, 헤이, 누굴, 뭘로 보고! 날 몰라보고 밀어내기 형제. 야! 밀어버리, 아, 그렇지! 올라, 빨리. 담 바꿔. 저기가 끝인데. 저거 천장. 오, 뭐야, 안 끝났냐? 어, 왜? 살살. 딱 가면 되는데, 뭔가 하고 하나 빼놓고 왔어, 뭔가. 아니면 넘었어, 지금 넘어서 뭔가 있고. 내가 보기엔 천장으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떨어진다, 이거 발. 천장은 중간에 벽이 있어, 막혀 있어. 자, 여러분들 2017년도 5월 27일 토요생방입니다. 지금 오후 12시 25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기면까지 페르시아 왕자 1편만 15시간 21분째인데 그래 얘는 내가 나간다. 아, 난 쟤는 못 잡겠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어,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안 돼? 이게 뭐? 와! 이게 안 돼? 어? 괜히 없애버려, 이거. 복잡해, 이거. 이게 안 돼? 근데 지금, 뭐. 보는 분들이 어. 힘들어해. 우리는 괜찮, 우리 이제 다 낫잖아, 솔직히. 나왔다, 이거. 아! 우리 다 낫잖아. 야, 그러지 마, 진짜! 입으로 그러지 마! 아, 난 이제 이 게임 관련된 거 애증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난 이제 다 자신 있어. 난 마스터를 한 거 같아. 진심으로 물어보는 건데, 15시간 넘게 이 게임 하는 건 아니죠? 에스카이도 그게 맞아요. 야, 도망가. 밀어내고 도망가. 빽. 야, 이건 안 되겠다! 피지컬 미쳤죠, 지금? 자자자자자자자자 딸려와 우리 자러 가자. 딸려와 우리 자러 가자. 딸려와. 스탑. 오우 씨. 오우 야. 와. 빨리 가! 빨리 쭉 달려 이거... 달려보던가. 쭉 달려볼래? 어. 오 스탑. 아! 됐어. 저쪽 왼쪽으로. 뭐지? 왼쪽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왼쪽. 이번 왼쪽으로 가볼까? 최대한 많은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 아니 1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여기서 도약을 하고 여기까지 딱 떨어지게끔 여길 잡던가 아니면 여길 잡던가. 그럼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 이쪽까지 떨어져 보자고? 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를 간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도약을 해서 점프 찍고 속도 줄이지 말고 그대로 고대로 점프. 아, 더블 점프? 어. 오케이. 더블 점프 한번 해볼게, 잠깐만. 2단 점프 말하는 거 점프하고 그렇지. 바로 또 점프. 근데 지금 저게 여기서 절로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야, 지금 근데. 오. 밑에 거 잡겠지? 안 돼, 택도 없어.
나 그것만 거기까지만 일단 올려보자. 끝까지 끌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 올라가나? 이렇게? 여기? 아 이렇게? 이게 더 빨라? 확실히 이게 더 빠르려나? 해골 안 하나? 할 만큼 한 것 같아.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런 팁은 받고 일단 12라운드까지 가서 저희가 딱 세 번만 저희끼리 상의하고 해볼게요. 포즈 걸고. 얘 눈 뜨고 뭐 한두 번 잡은 적은 있어요. 옆에 잔다. 앉았어요? 지금 몇 라운드게? 4라운드요? 네. 잤네요. 내가 딸려는 것까지 한다. 내가 씨 딸려는 것까지 다 한다 내가. 씨. 우리 딸려이 재우려고 내가 12라운드 갔습니다. 18분 남았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발판 있잖아. 저길로 우리가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저거를 발진을 먹고 저걸 잡았거든. 발진을 못하고 왼편에 있는 거를 저거를 버리지는 못하는 거지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돼 일단. 네 말대로 저기 허공 발판 하나 더 있잖아.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라 지금. 처음에 우리가 여기 갔을 그러니까 저거를, 때는 저거를 허공 발판 밟아서 이렇게 뛰는 거지. 저 발판을 살려놓고 절로 갔으면 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발판 살려놓고 절로 가라고? 여기서 스탑. 이 여기서 저 가시 있는 데서부터 뛰잖아. 그럼 도약이 생길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도약하는 도약 추진력이 있을 거 아니야. 저 가시 있는 저부터 시작을 하면은 달리기 시작하면은. 아 그럼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한번 해. 그렇게 아! 아! 그래서 아예 눈치 말고 쭉 날 넘겨봐. 그러면 거기서 제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제자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가시 밟지 말고. 아 가시 조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달려야지. 쭉 달려서 점프. 아 이거 아 멍청. 달리고 점프. 좋아 여기서. 아 이제 문제는 저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냐가 문제인데 아마 있을 거야. 위에가 보니까 뭐 그 난간이더라고 보이긴 해. 그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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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단 점프인가? 그렇지. 여기서 점프하고. 바로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살리는 거야 또. 아 이게 아 나 씨 나 실수 손에 땀 나. 나 나는 이 패를 하고 있어 이 패를. 아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손에 땀 나. 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점프 점프 점프. 뭐냐? 점프 점프 계속 점프. 아 멈추면 안 되지 거기서. 아니야 여기 세 개야 세 개야 세 개야 세 개야. 아, 세 개야. 발판 발판 하나 더 있죠. 와하. 아 그런데. 됐어 이거 통과한 거 이거는. 그렇지, 어, 발매 제외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여기만 건너가 보자. 아하. 됐는데.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어. 위 끝까지 올라가 볼까? 한번 올라가 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스탑, 스탑 못 올라간다. 내려가서. 이거 여긴 답이 없어요. 왜 왼편 무조건 가야 돼. 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어디까지 점프가 되나 그걸 한번 봐야겠네. 와 이게 근데 너무 난이도가 높다. 만약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우리. 아까처럼 그 점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그냥 주저 말고 그러니까 점프. 그래, 주저 말고 일단 점프를 해. 어, 지금 저게 일회용이라 보니까 이제 저거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 갑니다. 고고고고고.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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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지컬 미쳤다. 잠깐만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다시 오나? 그렇게 자 위에 길이 있었어. 다행이다. 오 뭐가 있네. 아 여긴 못 가. 여긴 지금 상태를 아무것도 못해. 자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어 끝까지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나 봐.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다행이다. 뭔가 있다 저기. 아 스위치대. 어 저거 칼 뭐야? 업그레이드 하나?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서 아! 지금 저 스위치 있잖아 지금. 없어 없어 어. 아니 스위치 있잖아 저거. 저거 여기서 추진력을 또 건너뛰는 것 같은데? 유니버스 확인해봐. 아니 저 맞지 여기서 또 건너뛰는 거지. 맞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쭉 가야 되는 거야 또? 여기 아래 또 저거 허공발판 그건데?
근데 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멈추면은 허공팡 안 쓸 수가 있잖아. 아 이것도 멈춰 중간에? 아니 굳이 확인하고 싶으면 멈추. 아이씨. 아니 쭉 가는 것도 맞겠다. 쭉 가는 거. 아 이게 쭉 가면 우리가 확신을 못 하니까 이거 아까 보고 올라올 걸. 몰라 몰라. 아까 올라가는 길 없었잖아. 여기서 뛰어야 되네. 아니 어 여기서. 아니야 저 됐다. 망했다. 야 저 됐다. 안 뛰어져.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쭉 달려야 돼. 쭉 달려야 돼. 아 이거.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이제 쭉 달리면 돼. 어디까지 쭉 달렸지 우리? 와, 나 예측이 안 되니까 미치겠네. 보이는 만큼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만큼. 오케이. 여기까지? 어, 그런 거 같네. 또? 아, 여기서 올라가 위로 보자. 올라가 올라가 보자. 어, 난간 올라가 보자. 오케이, 올라가졌어. 어? 아, 여기 천장 빠지는 것 같아. 천장 구멍 뚫리는 것 같다. 천장 구멍 뚫어봐, 한번.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오른쪽은 아니잖아 확실히.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칼 먹어야 되잖아. 칼을 위해서냐? 아니 칼이겠지? 칼을 먹어야지 스토리가 진행될 테니까. 아니 근데 우리 왼쪽으로 어떻게 가? 뛰잖아. 점프? 어. 제대로 점프해가지고 바로 뛸 수 있잖아. 어차피 저 아 좀 버티나? 어, 좀그 버티지. 시간을 좀 버티나 쟤네가? 조금 버티지. 어. 이게 졸라 된다고? 뛰어야 돼. 바로 졸라 뛰어야 돼.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바로 졸라 뛴다. 어허.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여기가 오케이. 문제야. 지금 네 뒤통수 쪽에 있는 타일이 안 무너지는 애야. 그치. 걔를 한번 건드려봐. 바로 위에. 어, 걔를 한번 건드려. 니 뻥진이 반갑습니다. 나머지 애들이 그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봐야 돼. 뭘, 왜 봐? 그래야 어디로 점프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움직이는, 이게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아 지금 너 말은 안 떨어지는 애를 건드리면서 판이 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저 중에? 어. 뭐 움직였냐? 올라가서 어 올라가서 이제 앞에 지금 두 판 있잖아. 두 판은 다 잘못 들었어. 왜?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 얘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씨 이번 막트 갑시다. 막트 가자. 위에 거 깨뜨려? 어, 바로 위에 거만. 오케이. 못 봤어. 아, 잠깐만. 왜? 뒤쪽 애도 안 깨져. 뒤쪽 애 안 깨져. 얘 안 깨져. 요렇게인가? 얘 안 깨져, 하여튼. 아, 봤어야 되는데. 안 깨진다. 확실해? 아까 깨지지 않았어? 일단 올라가 봐. 여기 올라서서 얘 제자리 점프하면 또 흔들리니까. 어, 한번 올라가 봐. 괜찮아. 올라가도 괜찮아. 진짜 내가 한번 올라가 봐. 아니, 올라가는 건데. 이거 뒤에 거 안 깨진다고 이거? 올라가서 거기서 제자리 점프 위에서 위로 그냥 제자리 점프 위로. 오 야 어허 잠깐만 다시 한번. 오케이. 아 저쪽 거 저거 앞에 이렇게 3개만 깨지네. 지금 2개만 남아 있는 거야. 요 2개 깨지고 아 요 2개 깨지고 요거는 멀쩡해. 3개는 멀쩡해 지금. 오케이. 갑시다. 이건 그냥 뛰어야겠다. 오 어? 야 잠깐만 어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왜 뭐야 이거 갑자기? 아씨 아 뭐야 또 얘 야 너 아까 만피 아니었냐? 어? 너 아까 만피 아니었냐? 모르겠어 뭐야? 아까 저기 그 거울 있던 나왔던 애잖아. 거울에서 나왔던 애 그니까 저 새끼 끝까지 괴롭혔네. 결국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저 새끼. 아이 뭐 별 수 없지 뭐 진행해야지. 그니까 이거 칼 집어넣으면 얘도 칼 같이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 아니야. 뭐 본 건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해. 그래. 그죠? 어. 칼 집어넣는 거 뭐라고? 그 아래 화살표 아래 버튼. 그렇네. 이거 어떻게 못 본 척을 해 이거를. 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근데 왜 칼 상태를 왜 놔둔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에 아이템이 있다. 이걸 먹으러 오라는 이제 이정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로 오라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의미가 없구나. 어. 의미가 없다. 다음 진행 위치 이런 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아 지금 그림자가 우리가 그림자를 먹었잖아. 근데 그 그림자가 뭔가 한 역할이 없어. 그 끝에 서봐. 끝에 서서 그 매달려봐. 거기 매달려봐 거길. 여기를? 어 그렇지 매달려봐. 왜?
아닌가? 왜 매달려 여기를? 아니 뭔가 네가 말대로 뭐 그림자를 먹었으니까 뭔가 안 보이는 게 있으면은 못 매달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저기 그때 뭔가 길이 이어져 있다면은 아 왜? 아까 해골에 있는 쪽에 길 있었잖아. 아 맞다 해골. 무서운데? 어! 야! 빠른 리 시간 간다. 샤! 빨리 생각해. 가는 동안. 그거밖에 그 가는 동안에 해골 그쪽을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껌이야. 해골 쪽 아니야. 해골 쪽 아니야. 해골 아니야. 와, 환장하겠네. 자유나카 이거 한번 해야 돼. 자유나카. 아닌가? 자유나카 아닌가? 어? 뭘 하겠다. 자유나카. 그 저기 우리가 거울을 먹었잖아. 그림자가 그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림자가 위에서 떨어졌어. 아 나 진짜 실수할까 손이 떨려가지고. 아니야, 야 네가 실수할 거면은 나는 못해. 아 나 진짜 앞이 안 보이거든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해볼까? 아니야 내가 아 넌 아니야. 내가 해볼까? 아니야 넌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야 아니 17분이나 남았다고. 가는데 올라가다 15분까지 12분 걸려. 2분 소요가 되겠지. 그 17분이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아가면서 번 17분인지 알아요 그게? 딸려가! 몰라요. 딸려가! 너 잘 도와. 내가 여기 조는 동안 내가 내 수명 줄여가면서 내가 그거 어떻게 힘들게 버는 줄 아네? 딸용아 미안하다. 네 여자친구 내가 구해주겠다고. 이 녀석 이런 나쁜 녀석아. 아 난 자유나카 그냥 뛸라 그랬지. 아 그냥 뛴다고? 응. 날개를 활짝 펴고. 야 뛸 거면 제대로 뛰어야지. 좋아. 하기 싫다 이거. 여러분 이거 힌트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않을까? 이거 우리 할 만큼 한 것 같아 진짜. 지금 10분 남았어요. 와 이거 어떻게 안 되겠어 나는. 힌트 없으면 다 왔다고. 힌트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지 말라고? 횃불? 어제 저기는 저 안 떨어지는 판이니까. 아 또 막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힌트 준다 그래놓고. 근데 횃불이 지금 너 횃불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낙하랑 횃불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 히 저거다뽀 간다. 날개를 활짝 피러 간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날개를 피러 간다 왼쪽으로. 지금 11분 남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되면 그 최종 보스까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11분이면 그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돼? 시간 돼? 충분해? 네, 충분해? 네, 충분히 돼. 와, 씨. 야,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씨.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점프할 이유가 없긴 해, 사실. 야, 우리가 뭐 놓친 거 있지 않냐, 지금? 지금 이 필드에 놓칠 수 있는, 놓칠 만한 건덕지가 없어. 첫 번째 해골. 해골 아까 봤잖아, 근데. 여러분, 근 진짜로 허공 답보라고? 이거는 근데, 아니면 진짜 물려 제대로 먹는 건데. 한번 뜁니다 여러분 믿고 가자. 딸개를 활짝 펴고.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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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장식하러 갑시다, 우리. 자, 쭉 가볼게요. 뭐지? 몇 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아, 오케이! 저기 스위치인가 보다. 와, 까리맛이다! 아니네. 뭐야? 뒤쪽, 여러분, 뒤쪽. 오케이. 한 칸만, 살짝. 어? 아, 저기 공주방인가 보다.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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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나 이 새끼, 와, 나 이거, 와, 씨. 와!
오씨. 와, 나 이제 안 오고 그 쳐다보고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 지금 와. 아니 믿을 수가 있나 이게? 뭐 한두 가지냐 지금 이게? 사람 못 믿게 받는 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 거지 같다니까 얘가? 아 죽여버려 진짜. 와, 게 개발자 누구지? 조던 맥너? 와, 짜! 아, 매크너님 사랑합니다. 매크너님 끝까지 최악이진 않았군요. 고맙습니다, 매크너님. 오케이, 싸워! 오호! 빠져! 시작이 좋아요. 간보냐, 이 새끼야! 내가 누구, 이 새끼가. 간보냐? 간보냐, 자! 아, 형님! 밀리면 안 돼! 형님! 빨리! 그래서. 할빵! 따하! 괜찮아. 밀리지만 하면 돼. 빠져! 아! 아, 형님. 아, 씨. 저 형님 세시네. 아, 제발. 너 할래? 너 한번 해볼래? 야, 빨리. 지금 몇 분? 야, 나 긴장해서 안 돼. 이게 손이 안 움직여. 7분 남았어. 됐어. 됐어. 7분 남았어. 오케이. 잠깐. 밝아! 오케이! 1.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아, 딸룡 선수! 딸룡 전설! 딸저씨! 딸저씨라고! 딸저씨! 넌 내일만 사든 오늘만 사든 나한테 죽는다! 딸저씨! 딸저씨! 가나요! 딸저씨! 딸저씨! 제발! 가자! 딸저씨! 아, 딸저씨! 이 새끼야! 새끼야. 야채다!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아, 그거 밟아야 되나? 뭐야? 이거 아니네. 아, 수도. 지금 열린 거 아니야? 아, 지금 소리 나네. 소리 나지? 그쪽 이제. 여기잖아. 아, 열렸다! 공주님! 우리 공주님 뵈러 갑니다, 또. 열렸다! 어? 뭐야? 야, 야 진짜 이게 21시간이 걸리네. 현자 대머시. 야 진짜 쾌감 개쩐다. 와우. 와. 어? 근데 단거 같은데. 6분 1초 남긴 시간. 야 이름 줘야 된다. 아 그런데 이름. 애터! 야 애터! 야 애터 잘못아! 야! 땡겨야 D. 야! 아 잘못 알아. 뒤에 DLG라고. 와, 야, 미쳤다, DLG래. 와, 아, 나 BJDK 쓰려고 영어밖에 안 될 테니까, 당연히. BJDK 쓰려고 그랬는데. D 쓰고 했던 잘못. 손가락에 힘이 풀려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자. 1편. 20시간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500번 죽은 것 같고요. 이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켜낭은 페르시아 왕자. 진짜 지옥 같다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월요일날 이제 거상해야죠. 다음에 더 재밌는 현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하세요.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Kiss for you.